하남시에 2003년 3월에 오픈한 골프전파크 신장타워점 대표 겸 프로로 맡고 있는 문창석입니다. 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프로님. 거의 대부분 모든 골린이들이 궁금한 점인데, 골린이들이 문제점이 슬라이스, 그 다음에 백스핀이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저도 지금 그게 문제고, 라운딩만 나갔다 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에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땡기는 샷, 자꾸, 치키닝 되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줌으로써 그게 보완이 되는 건지.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8홀을 돌다 보면은, 어쩔 때는, 에이밍을 우측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보낼 때가 있고 네. 에이밍을 왼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보낼 때가 있잖아요. 네. 초급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에이밍이거든. 내가 우측으로 보냈을 때 과연 이게 우측으로 잘 안 가지. 거의 우측으로 에이밍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초급자들은 슬라이스가 거의 99%가 나요. 네, 맞아요. 저도 내가 그거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라운딩 가면 티박스에 있으면 이런 뭐 사각형에 대한 그런 라인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구질이 슬라이스고 그러다 보니 저는 웬만하면 왼쪽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영상을 뒤에서 찍고 나중에 보면은 채는 왼쪽으로 가 있는데 몸은 그대로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왜 그렇게 된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네. 스윙을 우측으로 보내는 걸. 우측, 우측 저쪽이요? 네,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보내는 거. 그럼 우측은 네. 이쪽으로 에이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에이밍을 해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아 그쪽 방향이요? 네. 이쪽 이 3봉을 이쪽 방향으로 보낸다고 네. 생각을 하시고 에이밍을 한번 해보시오. 알겠습니다. 잘 맞게 간 거 잘 가는데? 아 그래요? 네? 또,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요. 네. 이런 탑볼 같은 것도 많이 나고, 땡기거나 슬라이스 나는 것도 많이 나고. 땡겨가지고 네. 또. 그런데 이것을 잡으려면은 간단해. 어떻게 죠 어떻게 죠 이것도 제가 3방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에이밍을 한번 해보세요, 에이밍.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에이밍을 하면은, 우측으로 본 상태에서, 이 헤드를 네. 똑같이 저쪽 방향으로 헤드를 넣거든. 네.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절대 헤드를 똑같은 방향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살짝 닫아줘야 돼. 아, 닫아줘야 된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살짝만 닫아주면은요, 드로우 아니면 스트레이트. 바로 나갑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어드레스 쓰고 헤드 닫고 그렇죠. 그렇죠? 어. 헤드를 닫는 상태에서 네. 자, 오케이. 이 정도로 네. 어, 오케이. 닫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가르쳐준 것 같이 네. 왼손을 리드하면서 탁! 채워보세요. 고! 아. 아니, 너무 잘한다! 뭐야! 아, 저 신세계를 맛봤어요, 지금. 이 이상 어떻게 잘하는? 아, 브라보, 브라보. 어, 그냥 헤드만 닫아주면 된다. 그렇죠. 포인트는 헤드에. 헤드만 닫아요. 헤드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네. 이것을 저 20년 골프를 하면서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이게 가장 고민이었었거든. 저한테도. 근데 제가 이게 원인이 뭔지 혼자 잠자다가도 생각을 해보고 도대체 원인을 못 찾겠네. 네. 우연치 않게 혼자 연습을 하다가 아 얘라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 그냥 헤드만 그냥 에이밍은 정상적으로 저쪽으로 보고 산 쪽으로 보고 헤드만 닫아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드레스 하고 왼손 리드 하면서 리드 하고 그렇지! 어, 굿! 아, 이런 식으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저렇게 지금 타점이 제가 좀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은 연습장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잘못 맞아도 이게 헤드를 닫고 왼손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거리는 나랑 다 나와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굿!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연습량이 많아야 돼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땡기는, 그러니까 치킨이 스윙이었는데, 지금 이제 프로님이 이제 던지는 스윙을 연습을 해라. 지금 저는 몇 번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드라이버 스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오면은 거의 100번 정도 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사람 몸에 다 배어있어. 기본적인 스윙은요. 기본적인 스윙은 다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던져주냐. 그것만 뭐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니. 툭툭툭. 제가 되게 이제 뭐 시작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치킨이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상도 많이 나고 뭐? 그러니까 이 치킨링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킨링을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금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치킨링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오른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조칼만 해주면 돼요. 어차피 치는 건 왼손으로 치기 때문에 오른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치킨링하고는. 어차피 오른손은 보조칼만 해주면 되니까. 골프는 첫 번째도 연습, 두 번째도 연습, 세 번째도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왼손 리드. 집에서도 항상 이 연습을 많이 해요. 한 손으로 이 연습. 한 손으로요? 네, 한 손 이 연습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골프예요. 가장 기본. 너무 좋아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연습을 많이 자동으로 하면 이 손목의 힘이 엄청나게 향상돼요. 한 단만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10에 20m 금방 들어요. 레슨이 너무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아이언 레슨도 있었잖아요. 선생이 좋은 건지 제자가 똑똑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골린이들이 레슨 받으러 가시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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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중간에 네. 그만두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주위 분들. 네. 근데 이제 아 우리 대표님이시자. 아, 우리 프로님한테 또 레슨을 받으면 또 이런 장점이 있겠네.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10분 안에 끝. 예, 예. 그리고 다음 거. 그렇죠. 다음 거. 또 예. 10분 안에 그렇죠. 끝. 네. 그리고 다음 거. 다음 거. 아. 그러다가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 아, 그러면 우리 양산도 씨가 아, 이제 레슨 6개월 건을 끊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네요. 네. 카드로 저는...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카드 무이자 레슨 6개월 할 필요 없어요. 레슨 6개월 왜 합니까? 그냥 한 달 끊고 레슨 받고 개인 연습 하시고 네. 또 몇 개월 또 개인 연습 하시고 또 안 맞으면 또 그때 레슨 끊고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6개월 동안 레슨을 해. 너무 대표님 장사하셔야죠. 아니 장사도 장사지만은 아무리 우리 고객이 잘 돼야 고객이 잘 돼야 제가 뭐 이제 되게 착한 가게라 그러잖아요. 식당이 양손도 씨 네, 착한 맞아요. 가게들이 착한 뭐 좋은 있고. 착한 식당들이 네. 있다면 착한 골프 존 파크 신정점 착한 골프 존 파크로 골프 실내 연습장 겸 레슨장으로 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이거 지금 최초로 진짜 착한 골프 연습장. 아 머리가 비상한데요? 진짜요? 네. 아 오늘의 이제 또 새로운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착한 골프 연습장 겸 스크린 골프장이었습니다.
1호점이요, 1호점? 1호점. 아, 1호점. 아, 1호점. 아, 착한 골프 연습장 1호점. 신장 타워죠. 어, 신장 타워. 네. 그리고 하남시에 있는 아, 골프존 파크였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어, 어디 보면 그냥 레슨이 다 똑같잖아요. 어, 너무 착하신 분이라 한번 질문 드리는 게 신체적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100kg가 넘는 사람이 있고 182kg 키가 넘고 아, 그렇죠. 어, 뭐 170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더 작은 사람은 160 중반대도 있고 막 이게 다 다른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본에 맞게끔 어, 그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죠. 아, 무식하다. 그렇죠. 아... 사람마다 키가 틀리고 팔이 틀리고 다리가 굵고 작고 다 그러는데 스윙을 똑같이 하라 하면 그건 바보 같은 그 선생은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네. 아, 그러면은 참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네요.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레슨하는 걸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쪽 손을 사용해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거 같아요. 드라이버는요. 어, 왼쪽 손을 사용해라. 저희 스승님께서요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왼손을 먼저 쓴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 할 때 야 왼손 쓰면은 야 복다를 하니까 야 오른손 써라는 말을 아마 다, 대부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 리드를 조금만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돼. 아 왼손을 이제 사용하라. 오늘의 키워드는 왼손을 써라. 그렇죠. 어, 어. 오른손은 보조만 하라. 아 오른손은 보조만 하고 왼손을 축이돼서 그렇죠. 어, 왼손으로 해라. 네. 골프는 왼손이다. 네, 그렇죠. 아 오늘 되게 양승도 씨 어땠나요? 오늘 레슨 시간. 어 좀 아직 뭐 레슨을 더 받아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제 좀 힘들었던 채가 이제 드라이버 채고 드라이버 채인데 치키닝도 많이 나오고 슬라이스도 많이 나오고 아까처럼 뭐 탑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타를 못 맞추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여기 프로님한테 잠깐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쳤더니 좀 느낌이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 하면 좀 몰랐을 텐데 저도 이제 11개월 동안 많은 유튜브를 보고 독학으로 이제 많이 빈 스윙 연습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배웠나 봐요. 스윙이란 자체가 그러다 보니 지금 습득이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채를 뿌리게 되고 치키닝이 좀 없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볼도 정타도 많이 나오고 원포인트 레슨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아 잠깐만 아, 저희가 레슨 영상을 좀 더 찍고 싶은데, 아, 우리 대표님이자 프로님이 할 거 없다. 아, 그냥 여기서 끝내라. 저를 섭외를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뭘, 아, 저희가 다. 몇 가지 더 레슨을 할까요? 어, 그거는 뭐 우리 대표님 너무 바쁘시니까. 아, 네네. 어, 다음에 또 양선도 씨가 궁금한 거를 레슨을 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착한 골프. 1호점이죠. 착한 골프 레슨 1호점 그리고 착한 골프 스크린 1호점 어, 하남시에 있는 신정동 타워점 신정타워점 신장타워점 신정타워점 골프존 파크였습니다. 어, 저희는 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